혜민윤입니다. 와인 리뷰를 빨리 가져오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지금 여기에 한 50병 넘게 리뷰할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다는 아니고 1편의 개념으로 좀 속아가지고 이번에는 프랑스 와인들, 아주 고가의 와인들을 조금 위주로 설명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데일리로 꼭 여러분들이 마셔봤으면 좋겠는 애들을 쏙쏙 넣어서 알차게 이달의 와인 리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오늘 저랑 처음 리뷰한 아이는 바로 이 친구예요. 얘 샴페인처럼 생겼죠? 샴페인 같은 아이인데 바로 이탈리아 스파클링입니다. 시칠리아 지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포트 이런 거 많이 저한테 설명 들으셨을 텐데 이탈리아에도 그 시칠리아 항구 주변을 중심으로 주정강화 와인인 마르살라가 있어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스파클링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테자비아 리제르바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말 수준 높은 샴페인이랑 빈산토를 반반 블렌딩 해놓은 것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저도 마실 때 와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너무 놀랐던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샴페인으로도 그 다음에 식사를 받쳐주는 용으로도 디저트와 함께 부치기에도 정말 그 색깔들이 다채롭게 잘 붙어있어서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일식 오마카세 오반자이 시즌에 그 정서 셰프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혜미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뻥기 가서 얘를 잔뜩 쟁이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먹어서 병이 비었는데 로제를 가져왔어요. 사실 한국 시장에서 로제가 참 안 팔리죠? 안 팔리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진짜 좋아서 로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실 얘가 파란 병으로 화이트도 있는데 제가 화이트랑 로제랑 다 마셔봤거든요. 그 장사천재 백선생에서는 그 차콜리 화이트가 나왔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로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로제라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봄에 꼭 피크닉 갈 때나 날씨 선선할 때 드시라고 제가 얘는 가성비 와인이지만 소개를 오늘 합니다. 색깔은 딱 고양이 코 색깔 정도의 은은한 향인데 이게 은은한 신선한 야생 딸기 향이 나면서도 그 차콜리 특유의 그 산들하고 서늘한 선도 그 다음에 희미하고 세련됐지만 탄닌감이 어쨌든 로제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 밸런스가 정말 너무 좋은 가성비 아이입니다. 제가 그 보통 로제에서 싫어하는 그 오묘한 쓴맛, 오묘한 약품맛 같은 것도 끝까지 안 나고 온도도 생각보다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일리로 로제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코네 지역의 DRC, 마코네 지역의 르로아라고 불리는 아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던데요. 굴펜스 하이넨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막공을 먹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많이 있고 아마 생베랑 유니크 기베가 가장 상위 기베이고 비싼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냥 딱 한 모금 넣었는데 와 그냥 환상적으로 만든 너무 잘 만든 메르소다라고 제가 진짜 거의 100% 확신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공이라고? 라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몰트에 다 뒤지고 막 해서 봤는데 이 부부가 이제 벨기에 부부인데 한 1970년대에 이제 마코네 지역에 자리를 잡아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미친 벨기에인들이다라고 이제 앙팡 테리블이라고 그 주변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우수한 와이너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일본 몰테일에서 빨리 다 줍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그냥 충격적으로 좋았어요. 그 고소한 그 깨 냄새, 그 다음에
적절히 잘 익은 시칠리아 쪽에서 나오는 레몬향, 그러면서도 약간의 토스티함, 뭐 볼륨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메르소라고 진짜 굳게 믿었는데 그 정도로 만듦새가 좋고요. 저는 가격이 한 12,000에서 5,000엔대 정도라면 충분히 사 먹을 용의가 있는 아이입니다. 메르소나 뿔리니 샤샤뉴 너무 가격이 이제 프리미엄급들이 막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우실 때 얘를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와인 공부를 하고 프로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지침이 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루얼의 대표님이 PVG 시음회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꽤 많은 라인업들을 마셔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비놀루시앙이라고 해가지고 직구 사이트도 오픈을 하셨죠? 이제 아주 소량 생산되는 것들은 그렇게 직구로 가져오는 게 관세 통과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좋다고 하셔서 PVG를 쫙 먹여주셨는데 걔들을 제가 다 분병을 수거해 와서 여러분들이 PVG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뿔리니를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맛있었습니다. 뿔리니 몽라시 엉세네르이고 2021 빈티지인데 얘가 바타르 몽라시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사실상 바타르 같은 뿔리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일리한 고소한 이 향이 진짜 압권인 친구입니다. 산도가 정말 너무 짱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좀 어린애를 열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그래도 좋은 애는 언제 따도 좋더라고요. 좋았고요. 얘는 진짜 버건디 큰 잔에 그냥 풀어가지고 먹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한 3, 4년 정도는 최소 숙성을 시켰다가 먹으면 더 예쁜 느낌이 잘 갖춰져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프레쉬하게 강한 느낌이 참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가격만 좀 착하면 좋을 텐데, 뭐,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또, 메르소의 르프리에르이고, 얘는 뭐 사실 메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너무 좋죠. 그래도 저는 뿔리니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카만 느낌이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얘는 레몬, 깨, 이런 게그 산도랑 밸런스가 이미 너무 좋아서 그냥 딱 구입해서 바로 드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이트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PVG 화이트 좋긴 좋은데 가격이 이제 너무 오르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 숙성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얘는 메르소는 그냥 빡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어서 제가 레드들을 할 텐데 여러분 PVG가 레드가 진짜 좋은 거 아십니까? 물론 비싸서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화이트만 찾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VG 레드들이 진짜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시음한 지 충격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뽀마입니다. 뽀마 되게 좋았는데요. 얘는 피노라고 하기엔 좀더좀 찐찐한 체리빛이 돌고 노즈는 연유랑 짠내, 참기름, 그다음에 이런 게 있고 좀 질감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진하는데 물탄 거 말고 그냥 원래 약간 물물한 질감인데 그거 자체로 밀도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질감이 저는 다른 PVG 레드들이 우울 섬유라면은 얘는 캐시미어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막 삭삭삭삭삭 부드부드부드부드 이런 느낌이 진짜 좋았던 아이예요. 얘는 진짜 한병더 먹고 싶다라고 제가 시음 장소를 나오면서 생각했던 아이라서 좀 체리처럼 노즈는 짙은데 팔레트에서 막 캐시미어 같이 막 감겨 들어오는 부드러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고소한 애나 컴플렉시티 같은 거를 빡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꼭 한번 마셔봤으면 하는 뽀마입니다. 굉장히 격 있는 뽀마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샹보를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샹보 3개 정도를 비교해 드리려고 얘를 맨 마지막에 가져왔는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피에르 지라르댕의 샹보 뮤지니이고요. 참기름을 이렇게 콕 떨어뜨린 딸기잼 향에 약간 석류가 끝에 싹 스치는 그런 느낌이 가장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탄닌이랑 산도가 너무 짙고 좋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은은하게 낙엽 향이 싹 올라와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가을 여자 같은, 되게 한 40대에 굉장히 우아하고 섹시한 가을 여자 같은 느낌을 아주 잘 주는 아이였고요. 아마 이게 제일 가격이 비쌌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직구로 구할 수 있으면 괜찮은 가격이어가지고, 저는 샹보 뮤지니를 조금 더 고급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피에르 지라르댕의 샹보 뮤지니도 추천을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셀러에 있던 이 미셸 그로를 꺼내왔습니다. 샹보 뮤지니의 2014빈이고요. 꽤 오래전에, 한 2, 3년 정도 전에 제가 몰타일에서 구매를 해서 잘 넣어놨던 아이였어요. 얘는 빈티지는 조금 오래됐고, 대신에 이제 크루급은 아니기 때문에, 빌라주급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피에르 피위지의 샹볼 뮤지니 크루의 프리미어 크루의 2021 빈티지랑은 약간 대조되는 맛이 있는데요. 얘는 추운 겨울에 좀 따뜻한 모카프레소 커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포근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비올때 나는 흙내음, 그러니까 낙엽보다는 비올때 나는 흙내음에 조금 더 가까운 친구고요. 2시간 정도 열어두니까 그때부터 딸기가 살 올라옵니다. 확실히 좀 완전 다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와인에서 그 모카프레소로 내린 커피향 같은 게 나니까 아주 오묘하고 좋더라고요. 얘는 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 내리는 날 먹기를 추천을 드리고, 음식은 아무거나랑이라도 잘 어울렸어요. 프렌치나 뭐 퓨전 한식,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안 다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뮤지니를 끝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기에 뮤지니 레 자무레즈를 먹었습니다. 사실 얘가 어마어마한 나이죠. 사실 프리미에 꾸루지만 웬만한 그랑 꾸루보다도 비싸고, 2007 빈티지를 무려 먹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와인 모임 같이 하는 분께서 이제 먹어보자라고 하셔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얘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느낌을 잘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픈하자마자는 그 중동 사냥류 냄새 같은 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무스 향에 우유 향이 나는데, 그게 되게 중동의 색채나 그런 게 이제 입혀져서 싹 올라오고,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기다렸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향이 막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는 한 4시간 정도 뒤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팔렛이 살 올라오는데, 진짜 진짜 여러분들, 고급 홍차는 우유 없이도 좀 밀키하고 부드러운 느낌 나는 거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우유를 탄게 아닌데 와인에서 밀키예요. 근데 진짜 깨끗하고 그 안에 탄닌도 있고, 은은한 그런 아까 전에 홍수 향이나 이런 것도 나는데, 건포도나 이런 향도 아예 없진 않고, 근데 탄닌이 너무 부드러워. 진짜로 미친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카페라테 같은 느낌이 나는군요, 여러분. 그 질감에 한번 중독되면 레자무레즈를 계속 사야 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질감에서 오는 충격적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였고요. 한 4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와인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못 봤는데, 막 화사하게 막 꽃이 피고 이런 거보다는 아까 말했던 그 아주 고급 홍차에서 느낄 수 있는 우유를 안 탔지만 부드러운 향이
아주 그 킥이었던 아이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데일리 레드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들을 쥐라 쪽에서 좀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점이고 꼭 먹어봐라 라고 하는 와인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이모님이 병을 버려가지고 병이 없어요. 사진으로 잘 넣어놓을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데일리 로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드셔야 되는데, 비에 풀사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풀사르가 쥐라지 지역에서 나는 이제 토착 품종 이름인데, 줄기를 제거하고 이제 4주 정도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하는데, 이 도메 비에가 한 1900년부터 계속 여기 쥐라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해 온 엄청 유서 깊은 와이너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향이 우크텅에 살살 이렇게 넣고 그을린 딸기 향에 진짜 투명한 샘물 같은 팔레트랑 깔끔한 밸런스, 미끄러지는 은은한 탄닌, 물론 피니쉬가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 데일리 로크 정도의 뉘앙스는 준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고, 쥐라의 레드가 웬 말하실 텐데 여러분 진짜 매력 있습니다. 여기 디깅을 해보실 가치가 있어요. 진짜 맛있고, 저랑 같이 테이스팅 했던 분들도 이거 진짜 슈퍼 갓성비다, 이거 무조건 12병씩 쟁여야 된다라고 제가 막 주장했을 때 진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부르고뉴 내추럴, 그 다음에 부르고뉴 되게 하이엔드의 비오다 디나미, 요런 애들 관심 있으셨으면은 그 뉘앙스를 진짜 10만원 언더에서 아주 정석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를 더 쥐라레드를 소개를 할 텐데요. 진짜 와인 천재 변호사가 만드는 쥐라 최고의 내추럴 레드라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데, 바로 발랑테 모헤레 이제 트루소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트루소도 아까 전에 말했던 풀사르와 비슷하게 쥐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레드 품종이에요. 좀 내추럴스럽게 불투명한 딸기 주스 색이 나요. 아시죠? 그 내추럴이 그 불투명한 애들인 거? 그런 느낌이 딱 나는데, 희미한 탄산감도 있고, IPA 맥주 같은 그런 향도 있고, 막걸리 가라앉힌 향도 은근히 나요. 근데 이게 묘하게 동남아 태국 음식이랑 진짜 미친 듯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튼 강남에 있는 진짜 유명한 태국 음식점에서 제가 먹었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고요. 진짜 강하다고 알려진 품종에 비해서 내추럴스럽게 너무 잘 풀어낸 아이예요. 사실 제가 내추럴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진짜 계속 손이 가는 내추럴 중에서는, 내추럴 뉘앙스를 가진 애들 중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고, 얘도 이제 진짜 한 10만 원 전후대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라서, 이두개 쥐라 와인은 꼭 한번 기회가 닿으시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좋은 와인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세토를 먹었고 06빈을 먹었습니다. 마세토가 멜로케에서는 진짜 뭐 원탑인데 좋죠. 뭐 이거 무슨 말할게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먹었을 때는 그 바이올렛 향이랑 건포도의 향이 진짜 적절하게 잘 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아이고, 그 바이올렛 향이 확날 때의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뉘앙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나서 감사하게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얘 마세티노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바로 아래급. 걔는 진짜 한참 좀 묵혔다가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세토도 좀 올빈으로 드시길, 막 오픈 빨리 하지 마시고 조금 묵혔다가 드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펜폴즈 그랑지. 그랑지를 이게 2008빈인데요.
구랑지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또 구랑지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시길 10비는 또 요런 맛이 안 난다고 하대요. 08비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셔서 08비는 먹었고요. 그 밀키 연유한 뉘앙스 안에 그러니까 진짜 고급 뉴질랜드 유기농 우유 안에 그 민트 다바를 침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은은한 건포도 향 안에서 그 밀키한 느낌과 민트 다발이 잘 침용돼서 은은하게 깔리니까 아, 얘도 진짜 빠져나오기 어렵더라고요. 나파컬트나 이런 약간 찐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좋았던 아이였어요. 피터 마이클 레드인데요. 92 빈티지를 미국에서 구해서 좀 특별한 날에 마시게 되었습니다. 얘는 강한 시간장 향이 났고요. 근데 좀 오픈을 해서 에어레이션을 하니까 그래도 약간 짙은 블랙베리 향 정도는 나더라고요. 느낌이 어떻냐면은 문숙님 아시나요? 배우 문숙님? 진짜 딱그 되게 정갈하시고 허리가 엄청 고든 그 엄청 우아하게 잘 나이가 드신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고 다채롭고 화려한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우아하고 고든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아이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올빔 먹어보는데 또 이렇게 변한 재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되게 되게 기쁘게 마셨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달의 와인잎을 좀 럭셔리 버전으로 꾸며봤고요. 뭐 다른 것도 럭셔리가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가격대가 좀 쳐다볼 만한 아이들을 또 한번 모아가지고 이달의 와인 리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번 달에 제가 유난히 좀 약속이 많고 일정이 많아가지고 와인을 이것저것 좀 많이 먹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애들도 좀 먹고 이렇게 됐네요. 쥐라와인, 그 다음에 PVG를 방점을 찍고 있는 이번에 리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데일리로는 쥐라를 조금 더 깊게 파보면 진짜 매력이 있는 곳들이라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재밌는 신기한 와인들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와인 생활에 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